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포근한 연말 잘 보내고 있죠? 이번 영상은 1년 동안 잘 사용한 벨벳 립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웜톤, 쿨톤별로 다양하게 소개했으니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이에요. 첫 번째 컬러는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쉘 누드입니다. 첫 번째 컬러는 누디한 컬러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예쁘고 립 베이스로 사용을 하면 입술에 푸른기를 잘 잡아줘서 예쁘고 깔끔한 컬러를 위에 올릴 수 있어요. 전 입술이 건조하고 각질이 잘 생기는 편이라서 벨벳 립스틱을 바르기 어려운 편인데 여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 사용 중인 립스틱이에요. 이 쉘 누드 컬러는 흰기가 섞인 컬러라서 피부톤에 따라 다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다음 롬앤 제로 매트 립스틱 어도러블입니다. 아랑 하면 코랄이 빠질 수 없잖아요. 롬앤 립스틱 중에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컬러예요. 적당한 화사함에 MLBB 톤의 코랄 컬러라서 데일리로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어요.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주는 컬러라서 저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롬앤 립스틱은 너무 여러 겹 바르면 살짝은 뭉치거나 각질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사용 전에 꼭 립밤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세요. 헤라 센슈얼 틴트예요. 한때 품절 대란이었던 헤라 틴트도 1년 내내 정말 잘 사용을 했는데요. 처음은 헤라의 팜파스예요. 웜톤의 찰떡 MLBB 컬러로 품절 대란이 일어났을 만큼 인기가 진짜 진짜 많죠. 핑크기가 강하지 않고 오렌지 톤에 브릭 느낌도 살짝 있어서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하기 좋아요. 가을에 잘 사용했었던 컬러인데 요즘에는 겨울이다 보니 립 베이스나 그라데이션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지속력이나 묻어남은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헤라의 서울 데이즈예요. 서울 데이즈 컬러는 쿨톤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채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서 봄 웜톤인 제가 바르기에도 괜찮았어요. MLBB의 핑크톤이라서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까지 추천을 하는 컬러예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스위치 핑크입니다. 크레용 타입이라서 손에 묻지 않고 편안하게 바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립스틱과 틴트의 장점을 잘 섞은 제형감이라서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발색도 진하고 컬러도 예쁘게 올라와요. 지금 바르는 컬러는 라즈베리 푸시아 핑크로 쿨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컬러예요. 여름 쿨톤부터 겨울 쿨톤까지 추천을 하는 컬러로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면 투명하게 올라오는 것까지 완전 아랑 스타일. 3C 블러링 틴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중 여름 쿨톤에게 찰떡으로 추천을 하는 핑크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고 쿨한 핑크 한 방울을 섞은 로즈 핑크 컬러예요. 뭉침 없이 부드럽게 발리는 점이 장점이고 앞에 소개한 헤라와 비교하면 더 묵직하게 발리는 느낌? 주름에 끼이지도 않고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점이 정석의 벨벳 틴트 제형이에요. 단점으로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뭉치고 묻어남도 있으니까 꼭 적은 양으로 조금씩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올 한 해 동안 영상에서 제일 자주 보여드렸던 페리페라예요. 페리페라의 잇몸 나물이에요. 웜톤 분들이라면 꼭 무조건 사라고 추천을 할 정도로 입을 못 다물게 예쁜 컬러인데요. 정말 좋아해서 여태까지 5통, 6통 넘게 사용 중이면서 파우치에 하나, 가방에 하나, 화장대에도 하나씩 둘 정도로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채도가 높은 코랄톤이라서 화사하게 표현이 되고 조명에 따라서는 오렌지빛도 돌아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는 페리페라의 찐 오브 찐입니다. 쿨톤들을 위해서 출시된 컬러이지만 웜쿨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컬러인데요. 핑크 컬러에 살짝은 푸시한 컬러가 섞여 있어요. 오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밀착력도 좋고 물들인 듯 표현되는 질감이 정말 포슬포슬 예쁘게 표현이 돼요. 저는 웜톤이지만 사실 톤에 크게 갇혀있지 않으려고 톤에 상관없이 다양한 컬러를 바르려고 노력하는데 웜톤인 제가 사용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1년 동안 잘 사용한 벨벳 립을 소개했는데요. 웜쿨 분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들을 다양하게 소개했는데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